양해 부탁드리면서 관심도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이제 두 번째 세트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저희 방송이 있기까지 분명히 많은 분들의 성원도 있었지만 저희를 도와주시는 많은 고마운 또 업체들도 있잖아요. 바로 이제 헝그리앱 TV, 그 다음에 플레이, OTO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도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준비됐습니다. 김태경 선수와 장춘영 선수의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태균 선수와 장춘레이 선수의 두 번째 세트 서킷 브레이커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우선 김태균 선수가 5시 진영이고요. 이에 맞서는 11시 진영의 장춘레이 선수. 이번엔 녹색 적으네요. 네, 뭐 이제 대각선에 위치가 걸렸고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이번 경기에서 이제 택신 김태균 선수에게 한 세트를 따낼 수 있을지 사실 기대 이상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잘했어요. 네. 잘했는데 그냥 잘했네라는 것에서 끝나면 얼마나 이게 현재 이런 많은 중국팬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시간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네. 1세트와 네. 혹은 1승까지 저는 그러니까 네. 이 어떻게 보면 홍보 영상이 나갈 때 국내에서 정말 이 한국 뭐 김태균 선수를 비롯해서 네. 여러 선수를 도발하는 장면들을 이 중국 선수를 찍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 한국 팬들이 보면서 야 진짜 한국 선수 꼭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 정말 좋아할 수도 있지만 중국 여기 현지 분들은 아무래도 아쉬운 마음이 되게 클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영상을 본 순간 이 중국 분들이 좀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네. 강해졌나? 이 생각했어요. 강해지긴 이렇게, 강해졌는데 이렇게까지 도발하시길래 이런 대표 선수를 꺾을 수 있을 정도냐 정말 이런 걸 저도 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좀 아쉬운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김태균 선수는 앞마당 지역에 포지를 지었고요. 네, 역시 뭐 파일런 정찰하면서 네, 두 번째 타이밍에 이제 정찰을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마당만 딱 보고 네, 가스까지 확인하면서 뭐 거기까지만 보면 됐으니까 네. 맞춰주는 거죠. 이 장춘레이 선수의 개인 화면은 좀 깔끔한 편인가요? 글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네. 네, 일단 솔직하시네요. 네. 네, 여기서 오! 하지만 바로 드론이 네. 네, 반응을 빠르게 해서 자, 누가 이기나요? 오! 야! 보네요. 야, 김태경. 토크로브까지 나갔는데. 네. 네. 봤습니다, 완전 그렇죠. 축하해야죠. 야, 장춘레인 내가 이거 당할 것 같냐? 네. 이 정도는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스포닝폰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마다 멀티 바로 해버리니까 네. 보자마자 기분이 네, 불쾌해진 예, 김태균 네. 선수가 바로 이제 필살기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거 쉽게 막아버리니 이렇게 되면 장춘레인 선수가 확실히 좋죠. 그렇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네. 있겠죠.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멀티까지도 과감하게 해버려서 네. 좀 확실하게 자원싸움으로 이겨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초반에 저그는 확실히 많이 먹으면 네. 그래도 기본기가 포텐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먹으면 미네랄을 잘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많이 먹은 다음에 네. 경영만 그 돈만큼 다 쓰면 그렇죠. 진짜 저가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긴장을 할 때는 사실 많이 먹고 인구수를 불리는 거에 집중하는 편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장춘레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도 하이브는 갔는데 네. 하이브 유닛이나 건물을 지체못했죠. 그렇죠. 네, 그런 아쉬움을 이번 경기에서 예, 토해내야 될 것 같고 네. 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앞서서의 경기보다 확실히 좋아요. 네, 지금 다시 한번 김태균 선수의 프로브가 진입을 했고요. 자, 저글링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의 넘버원 저글하면 중국의 이재동 선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중국 내에서는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실력은 물론 큰 차이가 있겠지만요. 네. 하지만 저희가 아직 다 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 혹시 이런 힘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자, 하이브테크 유닛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요. 네. 야, 아까도 디파일러가 나오는 타이밍까지만 장춘레이 선수가 좀만 더 시간을 벌었다면. 그렇죠. 아주 조금이었는데요. 네. 그랬다면 또 어떻게 결과가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근데 뭐 김태균 선수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 전 타이밍을 잘 노려주는 것 같고 이번 경기도 역시나 김태균 선수의 빌드오더는 거의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김태균 선수는 뭐 원래 하던 대로 해도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을 워낙 잘 만들죠. 그렇죠. 오버로드가 조금이라도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정거리 수비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스포 콜로니의 사정거리 1만 그냥 벗어나도 바로 죽는 거라서 네. 네,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이 펭지 이 선수가 완벽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글링을 좀 다수 찍었는데요. 자, 네. 한 8기 가량 보이죠? 네, 문제는 8기의 모습을 프로브가 돌아오는 그 시야 안에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일단 심시티는 잘 되어 있는 김태경이니까요. 자, 이거. 자, 뒤에 숨어야 되겠네요, 김태경. 살며시 들어왔어요. 자, 반응. 드롭 셋. 오! 오! 야, 다행이에요. 야, 침투매의 저글링 움직임 정말 좋고요. 모아주고. 네. 뭔가 김태경 선수의 질럿은 좀 세 보여요. 네, 한긴데. 한긴데, 지금. 한번 더 용감해 보이고. 네. 오, 야, 이렇게 또 골목길을 야, 이용해서 또 뒤로 돌아오려 그러면 또 바깥쪽으로 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하고. 아니 한긴데 왜 이렇게 오, 정리가? 자, 하나, 둘, 와. 야, 양 선수 그래도 컨트롤 신경 써서 잘해주네요. 장준리 선수도 좋네요. 네. 네. 자, 1경기와 다르게 컨트롤 좀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면 훌륭해요. 네. 네. 나쁘잖아요. 네. 한 B 플러스 정도. B 플러스. 네. 자, 스파이어 테크 올라가고. 야, 이러면서 빌드도 똑같습니다. 네. 자, 안마던 쪽 건물이 파일런인가요? 안마던 쪽. 자. 네. 아, 저희 업체부가 아니죠. 아, 저희 업체부가 아니죠. 네. 네, 저희 한국말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 네, 저도 네.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냥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해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빌드오더는 커서를 모아주면서 스태플러스도 네, 아, 네,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김태경 선수고요. 또 무시하고 네, 질럿 잡는 게 낫죠. 자, 다시 한번 김태경 선수의 질럿 한기. 야, 야, 이런 네. 하지만 이 정도면 오, 장승희 선수 질럿 한 경기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후에 발업 질럿일 때 압박감 같은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질럿뚝이 잡히면 발업 질럿을 잘 안 하니까 아크테프로 준비하면 되는 거고. 어, 네. 좋네요 지금. 저런 플레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자, 이러면서 야. 오버로드 한기. 자, 일단 뭐 초반처럼 정말 멀티를 가져가고 오, 드론을 이... 붙이고 이런 부분에 가장 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장춘레이 선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이라도 흔들고 싶을 김태균 선수인데 네. 질럿이 정말 생뚱맞는 타이밍 같습니다. 생뚱 자, 맞아요. 지금 혼자서 질럿이 언제 온 거예요? 자, 아무런 방어 타워도 없고 네. 자, 저글링은 너무 멀리 네. 가 있습니다. 마치 네. 다크 템플러처럼 네. 네. 숨어서 여기까지 와서 자, 1킬 아, 이러면 또 흐름 빼앗기거든요. 자, 이런 드론 뭉치는 것만으로 피해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많이 흔드네요. 자, 2킬 아, 2킬 아, 좀 아쉽네요. 이 네. 질럿 한 기에 네. 여기서 더 이상 아, 저글링도 너무 안 찍고 있고요. 자, 아, 글쎄요. 한 기 더! 아, 자, 2킬. 자, 2킬. 아직 2킬. 아직도 2킬 미네랄 쏘나요? 미네랄 쏘고 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걸 예상했다고. 자, 다크템플러. 한 템포 빠른 이런 스텝이 김태용의 강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본진은 못 들어가게 해야겠지, 7시까지는. 아, 분명히 그 장춘희 선수가 한 중반, 초반까지는 집중력과 컨트롤 괜찮은데 네. 그 이후에 아, 다시 또 이번 세트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제 5회 처리 체제에서 좀 굳혀줘야 되겠네요. 어떻게든 보면 6회 처리 이상 됐을 때 물량을 뿜어낼 생각을 장춘희 선수가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막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뭐 하는 것마다 막히고 있고 시작은 좋았었는데 그 포인트를 오히려 더 많이 빼앗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압박감이 느껴지긴 할 겁니다. 자, 네. 마당 쪽에 저글링. 자, 지금 아, 아, 이게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네. 스코어 빨리. 자, 아, 공기도 줄여주지 못했습니다. 야, 이러면 슬럿이 아, 그때 맛을 잘 나와줬고요. 야, 너무 이들이네. 아, 이거 다크 템플러 저글링이. 네, 저글링이 앞마당에 캐논을 저렇게까지 깰 때는. 내가 저글링이 더 달려가거나 네. 아니면 히드라를 뽑았거나 아니면 내가 미탈 올인을 가는데 타이밍을 잡거나 이럴 때 왜 저럴 필요도 없거든요. 네. 아, 이거 뭐 잡히긴 했어도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상크 콜로니도 네. 어차피 질럿이 또 한 번 뛰어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상크 콜로니 다시 건설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저글링 난입. 네. 장춘레이. 자, 장춘레이 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큰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꾼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아, 본진의 캐논이 저희가 네. 화면을 못 봤잖아요. 한 10개 있을걸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닐까. 아, 왜 이렇게 본진 하는 걸 무서워하죠? 그러게요. 택시님의 본진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겁이 나나요? 1세트에서도 약간 네. 저글링 난입 이후에 본진까지 그런 장면을 좀 기대해봤었는데 왜 이렇게 안만한 캐논에 집착을 하는지 아, 아쉽네요. 전 3벌 네. 뒤에 드론 피해며 뭐 건물 피해 많이 입었습니다. 장춘애이
자, 질럿으로 이 뛰어가는 공업 타이밍에. 야, 야 이거 하드코어 질럿 로스잖아요. 네, 이거 진짜 네, 되게 무섭거든요. 지금 뚫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앞마당 스티 네. 이거 드론까지 나와서 잠시 후퇴. 사실 이런 액션만으로도 지금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다는 막 심장이 네. 쿵쿵거리면서 이 장춘레이 선수의 입장이 상황이 느껴지네요 많이. 자, 이러면서 또 김태균 선수의 장점 멀티 또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가스도 못 먹고 있고 프로토스는 제이 멀티가 완성돼 가고. 아. 네, 그리고 병력의 우위를 점했다라는 건 굉장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일거도 별로 없어요 드론도. 그렇군요. 자, 스포콜로니의 공격을 무시하고 오버로드까지 다 줄여주고요. 네, 이제 정말 김태균 선수의 어떻게 보면 세레머니 퍼포먼스만 남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진 캐럿 숫자 보고 싶은데. 야, 그리고 장춘레이 그래도 방어는 좋아요. 파세어에 대한. 네. 이런 휘둘리기도 좋고요. 자, 이런 만약에 여기 이것만 취소 저지 시킬 네. 수 있다면 이게 힘들어 보이네요. 자, 실수가 네. 좀 많긴 많은데 네. 뭐 그럴 수 있죠. 솔직히 저 제가 말 뭘 해요 게임을 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종목에 뭐 1등이나 싸우라 그래요. 아우 됩니까? 그건 안 되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 뭔가 예전 그 스타리그나 개인리그처럼 그림 자체는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네네네. 예, 중국 선수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고 야 역시 김태균 선수의 저런 발빠른 움직임 컨트롤 그리고 찌르는 약간 자신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프로토스를 역대 가장 유연하게 만든 사람이 또 이제 김태경. 그리고 이제 한 명 더 뽑자면 뭐 허영무 뭐 이런 선수들이 네. 있는데 뭐 게이머분들인가요? 그런 것 같죠. 나왔어. 자, 환호성이 나왔었고요. 네. 자, 널커 소수를 또 네. 섞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가스가 안 돼서 네. 불가능하겠지만 이럴 때 앞마당에 뭐 캐논의 사정거리 닿지 않는 곳에 뭐 러커드랍이 떨어져서 자원 뭐 상태 상황을 아예 방해하거나 네. 뭐 이런 뭐 상황이 나오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네. 자 여기 병력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뒤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상태이거든요. 자 과연 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자 롤커 네. 스톱! 여기! 아까 아쉬워 보이는데요. 자 컨트롤 여기도 옵저버가 없으니까 득점을 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었죠. 네. 자 지금 자원도 약간 힘들고요. 인부스 67. 야 다수 좀 불안합니다. 네, 옵저버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이제 뭔가를 노려보려고 했었는데 네. 이미 하이튼 플로어가 너무나 떡하니 네. 버티고 있고 곧 있으면 옵저버도 나오기 때문에 저런 게릴라 자체가 이제는 어려워지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이제는 김태균이 계속 몰아붙일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겠는데요. 자 그래도 좋은 진영에서 지금 질러 숫자를 좀 줄여주고는 있는데 대세 큰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뭔가 하긴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6시 멀티까지 너무 안전해졌고 캐논 완성되는 그 순간 뚫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야 그렇군요. 네, 여기를 오히려 전진기지 삼아서 7시까지 러시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수비 겸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어려 보이는 장춘레이 선수인데요. 과연 어떤 네. 식으로 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네.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수비적인 게 좀 더 낫겠죠. 아무래도 김태균 선수가 공격을 들어올 때 두 번 정도는 내가 어떻게 됐던 간에 막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장춘레이 선수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장춘레이 선수가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김태균 선수가 잘해주는 부분이 안 들어가요. 계속 네. 멀티 늘리고 뭐 병력 모으고 어찌 보면 좀 약간 좀 얄밉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커세어로 7시 멀티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보고 있거든요. 네. 본인의 멀티가 더 많아요. 네. 저그보다 프로토스가 멀티가 많다. 이런 그렇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최악이죠. 네, 이게 상대방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건데 네. 아, 그냥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넥서스! 야, 그렇죠. 넥서스 한 번이라도 그래도 부셔주면! 자, 1.4! 넥서스 야, 안 되니까 이건! 자! 네, 라인 자체가 김태균 선수가 정말 적재적소한 곳들에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금방 헬프 올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장춘레이 선수한테 정말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간지러운 공격 같아요. 네. 김태균 선수가 느끼기에는. 효자선 공격이죠. 네. 효자선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와주면 고마운 공격들이 있죠. 네. 네. 자, 다시 한번 효자선 어택. 예, 이것도. 야 이것도 럴크가 뭉쳐봐가지고 때문에 사이즈도 오면 난리 나요. 사실 럴크 네. 손도 필요 없습니다. 네. 질러스로도 이길 수 있어요. 네. 자 언덕이고 뭐가 없죠. 자 조촐한군요. 네. 왠지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아주 달콤한 솜사탕 같은 네 그런 질럿과 럴크입니다.
자, 뭐 약간 경력이 규모 자체가 이미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규모로 벌어진 그런 네. 상태예요. 어, 그 김명훈 선수보다 오히려 더 진지한데요. 야, 김태균 선수. 뭔가 그 경기 하기 전에는 아우 잘 모르겠어요. 잘 어떻게 해야 되지? 컨디션도 안 좋아요.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카리스마 없고 빈티만 없고. 네. 네. 야, 이제 분량이 정말 포텐이 터져서 막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자, 제 3멀티 지역을 격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방도! 예? 그냥 뭐 막 찢지네요. 그냥 막 네, 다 찢어버리네요. 네. 예측 스톰. 네. 예측 스톰. 네. 야, 자, 그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아, 좋네요. 잘하네요. 네, 김태경 그리고 김명훈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어요. 아우, 시원하네 경기력. 네. 그러니까 약간 한 세트 뺏기면 어떡하냐, 아니면 1승 내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네. 있었는데 자, 경기력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선수들. 후반을 원래 이런 선수들이랑 할 때는 후반을 무난하게 가는 운영은 얼마나 많은 게 좋아요. 한 번 정도는 패스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네요. 네, 지더라도 네. 운영도 한번 해보고 패스하기도 한번 써보고 그렇죠. 첫 번째 세트에 좀 패스하기 꺼내보고 두 번째 네. 판은 뭐 운영을 가보거나 뭐 이런 다양한 시도를 좀 기대했었는데 이럴 때 4드론 한번 띄워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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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괜찮죠. 4드론 괜찮죠. 네. 4드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드론은 진짜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래도 정말 변수를 노릴 수 있는 빌드도가 적어한테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없죠. 네. 그 중에 가장 빠른 타이밍이 빌드오더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장수리 선수 약간 그래도 붙어보는 거에 대결을 해보는 거에 약간 의의를 둔 것 같아요. 다른 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 경기 보는 경기일지 몰라도 이 장수리 선수에게는 네. 최고의 스타워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장춘레이 선수를 잡아내면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야, 그래도 예상대로 네. 물론 김태경 선수의 승리가 나오긴 했지만 장춘레이 선수도 야, 그만큼 정말 중국 선수의 탑 저그만큼 정말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아쉽게 좀 탈락은 했지만 네. 네, 정말 다음이 기대되는 선수예요. 네, 뭐 물론 다음번 스타스 파티를 하게 된다면 장춘레이는 또 한번 나오면 좋겠네요.